보조금 24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주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많은 보조금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또 복지, 문화, 관광 각 분야별로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 사실은 혼란스럽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내가 어떤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보조금 24시가 잘 시행이 된다면 내가 등록만 한다면 어떤 보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제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 28일부터 이 맞춤형 서비스 또 보조금 24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2월 24일부터 한 2개월 동안 시범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 실적 부분은 118건의 방문 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온라인 실적 또한 250건 이상 기록되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인구 수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보다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한 예를 좀 들어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민원 발급에서 면사무소 방문을 했었는데 면사무소 직원의 권유로 인해서 보조금 24시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를 몰랐었는데 보조금 24시를 통해서 내가 어느 보조금의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아주 좋은 반응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 보조금 24시를 통해서 지원 대상으로 누락되거나 또 그런 대상자가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 중심의 군정을 통해서 군민이 주인인 청양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혁신이란으로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